있고 뛰는데 풀통 이쪽에는 센서가 있어요. 여기 보면 센서가 있어요. 요 센서가 있는데 풀통이 딱 해서 덜컹덜컹 이렇게 안 닫히면 센서가 안 잡히기 때문에 중간에 시동이 꺼져요. 그래서 항상 통을 꽉 닫아줘야 돼요. 누른 상태에서 이걸 누르고 이쪽 떼고 이쪽을 떼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긴 거예요. 풀 때는 누르면 자동으로 풀이끔 돼 있어요. 그리고 날 스위치를 이제 켜고 끄고 이제 시동을 걸었는지 그리고 브레이크가 잠긴 상태에서 혹시나 날 스위치를 켰는지. 브레이크 잠긴 상태에서 날 스위치 켜면은 날 스위치 켜고 전진하거나 하면 당연히 안 움직여요. 또 이제 한 가지 더, 잔디가 이제 고르게 돼 있으면 얘를 최대치로 낮추잖아요. 그럼 지금이야 이만큼 떠 있지만 잔디가 있으면 거의 붙다시피 해요.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돌아가면서 이제 공기가 같이 올라가서 풀통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가라앉아 있으니까는 공기가 안 들어가는 거야. 이 안에서 이제 부하가 생기는 거예요. 힘들은 거지 이게. 공기가 통해서 이제 뒤로 이제 가게끔 이제 공기가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드니까 털털털털 하면서 꺼지는 경우가 생겨요. 아. 적정선으로 이제 깎아줘야 돼요. 바짝 깎아도 되는데 잔디마다 좀 특성이 달라요. 되게 촘촘한 잔디가 있어요. 그런 잔디는 그렇게 낮게 자르려고 하면 부하가 걸리지. 그 잔디 이제 상황에 맞게 잘라줘야 돼요.